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썸네일에 나온 대로 질병수습이 최다 121대까지 보장이 되는 하나손해보험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일단 2020년 9월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만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수술비와 암,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가 많이 탑재가 되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9월에 영업 이슈 및 업셀링 포인트인데요. 변경사항 및 상품 전략, 그리고 주요 판매 플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요즘에 언택트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언택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비대면으로서 굳이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도 어떠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언택트라고 하는데요. 언택트 라이프가 코로나 시대에 보험도 그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일단 코로나19 고위험도 만성질환자,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16명 모두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기저질환자로 확인이 되었어요. 일단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종류는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가장 높은 4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거 심내혈관 질환, 그 다음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암인데요. 이 4가지 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그리고 중증 환자로 분류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금융통신에서 지금 9월 달에 저도 지금 많이 바쁜데요. 초반서부터 지금 이제 보름이 다 돼가는데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일단은 없어진다고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는 거죠. 무해지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일반형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해요. 근데 납입기간에 전에 해지하시면 빵프로, 그 납입기간이 지나면 100% 이상 환급률이 초과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9월달까지는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요. 10월달부터는 좀 더 저렴한 저해지 보험이 생길 거예요. 저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좀 생기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기존의 무해지 보험의 0%보다는 뭐 20-30%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10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9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무해지 보험보다는 약간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무해지 보험이 9월달 없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주고 있습니다. 자, 치매 간병특약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해지 및 환급료 활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직업 1급, 20년 나 100세 만기했을 때요, 무해지형 납입 면제 미운형으로 설계를 하면요, 뇌신질환 후유증도 보장이 되고요, 치매 및 장기 요양 진단금도 가입이 되신다는 거죠.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있죠? 네모칸에 장기 요양 진단금 1등급부터 4등급, 중증도도 이상 치매 진단비 90이 이상이면요, 20년 나 100세 만기하면 1,000만 원, 무려 1,000만 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여기 이대지자님께서, 이대지자님 제가 한 건 아닌데 좀 웃기네요. 예, 8,620원으로 가입이 되신다는 거예요. 치매 간병특약 활용하면요, 일단은 여기 뒤에 해지환급금 보이면요, 무해지 보험이니까 20년 저축을 한 셈 쳐도요, 20년 납입하시면 108%예요. 그리고 30년 되면 116%, 45년은 무려 121%라는 거죠. 환급률이 매우 높죠. 근데 이거는 이번 달까지만 가입을 한해서 이게 환급률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환급률이 많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자, 영업 이슈 두 번째는요, 고령사회 가속화가 돼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첫 50%가 돌파됐어요.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 구조 변화 및 재정 분담이 발생이 되고요. 노후 의료 보장도 중요성이 대두돼서 인생 후반 대비해서 의료비 업셀링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고령화와 노후 의료비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18년도 이후로 20년도, 30년, 40년, 50년, 60년, 아무래도 65세 인구는 계속 높아질 추세입니다. 그래프 보면 간단히 나와있죠. 그런데 반대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재정 수지 추이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 마이너스 6,001%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손해율은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65세 이후로 그래프가 계속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계속 적자가 난다.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요양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국가 의료보장, 노인 요양 제도도 개인 보장성 보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 자비로 많이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해요.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이게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질환이 55%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지금 보시는 분과 저 둘 중에 한 분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셋 중에 하나가 걸린다는 거예요. 매우 좀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매우 무섭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사망한 확률이 2018년도 보면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자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개가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성사망 원인율도 사망 1위가 아무래도 암이고요. 두 번째가 여자분들도 똑같고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인데 여성분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성분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을 아무래도 두둑히 진단비를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남성분 역시 4위가 뇌질환이기 때문에 3위가 폐렴이잖아요. 아무래도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가? 아무튼요. 지금 3위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암, 뇌심은 필히 있으셔야 되겠다. 네. 사망통계에서 말씀드렸고요. 폐렴, 당뇨, 만성하기도 질환도 매우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질병 준비는 기본이에요. 호흡기 질환, 폐, 기관지 등 환경성 요인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당뇨병, 그 고혈압, 만성질환도 혈관계통 질환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 치매 관련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암보험 판매 시 암진단금은 3,000만 원, 4대 유사시 유사암이 1,000만 원, 10대 고액암 2,000만 원, 간폐, 기관지, 기관지 췌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암 2,000만 원, 위, 대장, 간이고요. 그 호흡기관암 진단금 2,000만 원이에요. 폐, 기관, 기관지. 그리고 그 밑에 뭐 기본적으로 항암방사선, 표정항암 치료비, 말기암, 호스피스 넣으면요.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으면은 20년 인식을 하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혈관계통 수환기계 질병도 유발이 될 수 있는데요. 만성 신장질환 4기도 5기 진단비 2,000만 원 두둑히 드시고요. 말기 심부전증 진단비, 그리고 당뇨병, 만성 당뇨병 합병증, 그 다음에 질병, 실병 진단비, 그 다음에 질병 다리, 발목 상부, 그 다음에 절단 발생 진단도 있으시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를 위해서 합병증이 무서운데 진단금 있으시면 나중에 생활자금으로 쓰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병원상 및 상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이라이프 그룹 밸런스 종합보험이 하나손해보험의 가장 핵심 상품인데요. 더 저렴한 페이백이 탑재가 됐어요. 지금 기존의 K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나 다른 회사들도 페이백이 탑재가 되는데 기존의 납입보험료를 면제해주면서 중간에 돈 납입했던 보험료도 100%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신규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1대의 질병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표정항암의 약물 허가비도 탑재가 됐고요. 감액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됐다는 건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고요.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도 탑재가 됐고 그 외에 특정 8대 양성종양 및 그 폴립 수술비도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9월에 유병자가 정말 중요해요.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가 1회당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업계 최고 121대 질병수술비, 그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암보장은 일단은 전조증상, 암진단비, 표정항암, 말기암 호스피스가 세트로 하나손해보험만의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암보장 중에 특정 8대 기간 양성종양 및 폴립 분류표가 있어요. 그래서 D13서부터 여기 맨 오른쪽 밑에 보시면 직장 폴립, 결장의 폴립, 이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수술하시고 수술비가 나오는데 하나손해보험은 80에서 100까지 충분하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안진단비도 1억까지 플랜이 있는데요. 감액기간이 없어요.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세부터 40세까지 암 4대 유사암만 제외하고 7,0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 4대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 20세 기준으로는 14,000원, 그 여성분은 21,000원, 그 25세, 30세, 33세, 40세 기준으로 있는데 40세 기준으로 보험료에도 51,000원, 여성분은 52,000원에서 보험료가 그리 그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암진단금 4대 유사암 제외, 암진단금 7,000만 원, 그리고 10대 고액암, 암진단금 3,000만 원, 4대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하시면요. 뭐 40세 기준으로, 41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성 48,000원, 여성 48,000원, 47세는 78,000원, 55,000원에서 보험료 그렇게 많이 인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감액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표정항암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요. 최고 5,000만 원까지, 그 91일째부터 6개월간 50%, 6개월부터 1년까지는 50%, 1년부터 2년까지 100%, 2년 이후에 무조건 100% 가입이 되시고 보장 또한 가능하십니다.
업계 최초 말기형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도가 탑재가 됐고요. 가정용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가정용 호스피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형 환자에게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전문기관 호스피스 팀이 가정에 방문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번형 호스피스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동에 입원한 말기형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럴 때마다 5천만원, 3천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핵심은 질병수습이 강화되는데요. 7대 기관 수습비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가장 많이 아까 전에 10대 질병 중에 이제 만성질환이 뇌질환, 간, 심부전, 특정장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담낭, 담도, 췌장질환. 아, 제가 사례에 걸려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3천만원 초읍에 그리고 300만원까지 폭넓게 아주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121대 질병수습비가 손해보험 역사상 최초로 최다 구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온 게 106대로 알고 있는데 121대 질병수습비가 최대 2천만원까지 하나손해보험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10대 질병, 특정 13대, 그리고 특정 15대, 4대, 28대, 50대 경증질환 모두 이 지금 6가지의 그 질병들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데는 106대, 뭐 101대에서 121대는 최초란 거죠. 그래서 10대 질병이나 28대 경증질환 보면요, 결핵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결핵성 골반염증, 장흥경부 결핵 감염, 아니면 당뇨병 질환, 뭐 당뇨병이든 영양실조, 기타 명시된 당뇨병, 여러가지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질병 분류코드가 있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21대 질병수습비 가입한 돈은요, 10대 질병수습비는 2천만원, 13대는 1천만원, 15대는 300만원, 28대는 50만원, 50대는 30만원, 44대는 30만원,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7대 기관 수술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2대 질환 진단 수술비는요, 최고 8,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관여 수술비는 최고 8,500만원, 비관여 수술비는 7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일단은 관열과 비관열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포함된 비관열이고요. 그 나머지는 관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보장 예시인데요. 비관열로 하시면 7천만원 보장되시고요. 스탠드 삽입술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상동맥 우회술, 이거는 관열에 8,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 뇌혈관 질환은요, 비관열의 대표적인 건 호흡색 전술이에요. 그 다음에 관열은 계두결찰술, 네, 계두결찰술, 아, 발음이 안 되네요. 계두결찰술, 네. 이렇게 해서 보장이 이제 뇌혈관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수술비 2,500만원, 121대 수술비 2,000만원, 7대 기관 수술비 3,000만원. 7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 보장 한도도 그렇고요. 7가지 흔히 많이 걸리는 수술을 하시면 합이 8,500만원까지, 7대 기간만 3,000만원, 121대에서는 2,000만원, 또 크게 보장이 가능하다. 자, 다음 또 다른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생활 밀착형 수술 보장인데요. 뇌혈관 수술비가 8,530만원, 허혈성은 8,530만원, 치질은 30만원, 만성 심부전증은 3,530만원, 유방 섬유선 좀 많이 아무래도 진단받죠? 80만원이고요. 작은 군종으로 수술하시면 120만원, 남성 비뇨기계는 80만원, 50견, 어깨 있죠? 어깨 파 안 올라갔을 때 50견이라 하죠? 회전근개 파열. 이거는 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굿밸런스 VIP GA 플랜은요, 아무래도 갑상선 초기 제외 진단비는 500만원,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는 5천만원 보장이 되시고, 뇌혈관 진단비는 1천만원, 허혈성 1천만원, 그리고 수술비는 2천만원씩, 허혈성도 2천만원씩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질병 수술비는 30만원, 질병 수술비 특정 4대 질환 이제 제외는 50만, 합이 8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121대 질병 수술비는 2천만원, 특정 8대 양성용장비 폴립 수술비는 20만원, 그다음 말기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는 3천만, 3천만원 합이 이렇게 보장이 되신다. 자, 간병건강보험이에요. 아무래도 유병자보험인데요. 하나 유병자보험 업셀링이 있어요. 일단은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삽재가 됐고요. 말기형 호스피트 통증 완화 치료비가 삽재가 됐고, 또 하나는 특정 8대 양성 종량 및 폴립 수술비가 삽재가 됐다. 그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혈증 급성 신경 연쇄 진단비가 연계가 없고요. 325에 33
수술비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120대 질병 수술비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표준제보다는 1,000만원 더 다운되는데, 유병자 보험에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는 아예 구성조차 못했어요. 그 7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최고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표정암 양은 허가비는, 치료비는 3,000만원, 온리3는 2,000만원, 유병자도 감액 기간이 딱 1년이고요. 91제에서 6개월간 50%, 1년 지나면 100%, 1년 지나면 당연히 쭉쭉 100% 보장이 가능하다. 자, 120대 질병 수술비에요. 최대 1,000만원까지 유병자 보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10대 질병에서 1,000만원, 특정 13대에서 500만원, 특정 15대에서 여기 300만원, 4대 생활 질병 치액에서 10만원, 그리고 28대 경증 질환에서 30만원이고요. 50대 경증에서 30만원, 이렇게 해서 통 크게 가입이 되신다. 자, 120대 질병수습에 가입한 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 7대 기간 수술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자, 2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는요, 최고 6,000만원까지 띠용 예, 6,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 6,000만원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진짜 핵심 고부장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유병자 수술비 보험은요, 뇌혈관 질환율 6,03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율 6,030만원, 당뇨성 백내장 530만원, 만성 심부전증 2,030만원, 유방 섬유섬중 60만원, 장군종 60만원, 남성 비뇨기계 60만원, 50견 40만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표준체보다는 가입한도가 좀 작아요. 근데 당뇨성 백내장이 탑재가 됐고요. 또 일반 기본 표준체보다는 보험료 차이가 조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가입한 돈 낮았지만,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입도 되고 부담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자, 하나손해보험 간편보험 예외질환인데요. 너무 많죠. 일단 공통심사 기준이 3개월 이상 경과되고 입원 통원이 15일 내면 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다 가입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발진부터 볼거리 수두, 그 다음에 발작성 흉후, 외이염, 뭐 쭉쭉 있는데요. 자궁내막 폴립, 용종, 밑에 보면 골반염, 뭐 난간염, 난소염, 근데 관절증 이렇게 많은데요. 이 많은 게 다 가입이 되시고 부담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자, 무해지 간편한, 일단 6080 참편한 실손암보험인데요. 3, 5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고 5년 이내에 암진단만 아니면 가입이 다 되신다. 이게 보시면 일단은 암진단은 2,000만원이고요. 4대 유사암, 여성 생식기암, 비뇨기암, 그 다음에 71대부터 80대까지 1,0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61세부터 70세까지 보험료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71세도 27,000원, 80세는 33,000원,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유병자 간편암은 4060은요, 일단 암진단은 3,000만원, 4대 유사암 1,000만원, 표정암 약물허가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40대 기준은 35,000원, 50대는 44,000원, 여성분들 51세는 45,000원, 60대는 64,000원, 보험료가 큰 차이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점심 때 아주 매운 거 먹어가지고 갑자기 살이 걸리네요. 일단 뭐 이제 예, 좀 불편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일단 하나손해보험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그 다음에 말기 호스피스, 그 다음에 수술비 121대 탑재가 된 부분, 그 유병자보험, 그 다음에 면책 없고, 그 다음에 감액기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무해지보험이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회사 비교하다가 하나손해보험도 같이 비교하시고요. 가입 설계나 문의, 그리고 가입 진행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한 방에 제가 원스톱으로 설계하고 가입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